안녕하세요. 비트루트의 드러머 정승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셔플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셔플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기본 셔플 리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기본 뭐 8비트, 뭐 16비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제 약간의 이제 부점의 느낌이 있는 리듬을 이제 셔플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제 4분의 4 박자에서 가게 되는데요. 8분음표, 16분음표 이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셔플 같은 경우는 3연음 기억나시나요? 저희 이제 음표 공부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한 박을 3개로 나눠서 동일하게 나눠서 치는 것을 3연음이다, 이제 트리플렛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말 그대로 한 박을 이제 세 개를 나눠서 쳐주는 거예요. 어릴 때셋 있다는 표라는 거 기억나시죠? 밑에 이렇게 3이라고 적어주고, 네, 치면 되는 건데, 한 박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세 개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셔플 리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세 개를 다 쳐주지 않고 두 번째,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두 번째 타 자리에 있는 음표를 빼줘서 연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원, 타, 투, 타, 쓰리, 타, 포, 타, 원, 타, 투, 타, 쓰리, 타, 포, 타, 타.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면 됩니다. 8비트와 셔플의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서 쳐봐 드릴게요.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이렇게 갔다면, 자, 3연음을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원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여기서 가운데 거를 빼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셔플 같은 경우는 8분의 6과 8분의 12또 배웠지만 이거랑은 또 되게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이 되게 절대적으로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점의 느낌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몸에 완전히 익지 않으면 셔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절수 있거나 그 간격을 되게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잘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연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셔플 리듬으로 가지 않고 먼저 해주는 좀 연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해보시고 그다음 간단한 기본적인 셔플 리듬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트리플렛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스네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완전 익숙할 수 있도록. 이해 가시나요?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네, 이 기반으로 하는 리듬이기 때문에 계속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2연음, 4연음만 계속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발이랑 같이 한번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1티타, 2티타, 3티타, 4티타 해서 발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연음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T, 원 T, 타, T 자리가 이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 이제 그거를 빼고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기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느껴지시나요? 그 약간의 붙점의 느낌이 따따따따따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기존에 그냥 1 and 2 and 3 and 4 and 이것과 shu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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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 다르죠. 그래서 꼭 킥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네, 셔플은 정말 어려워요. 저도 다시 이제 연습을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계속 익숙했던 곡들이 뭐 8비트나 16비트 리듬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뭐 셔플을 연주해야 한다 하면은 확 이제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연습을 하려고 하면 꼭 이제 킥이랑 해서 그 부점의 느낌을 다시 이제 좀 이제 장착을 하려고 연습을 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킥이랑 같이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킥을 1, 2, 3, 4로 가기도 하고 또 얘도 마찬가지 1, 타, 2, 타, 3, 타, 타, 4, 타, 타 이런 식으로도 가주는 거예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킥도 좀 다양하게 패턴을 좀 바꿔서 손이랑 먼저 충분히 세 개를 연습을 해보시고